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 별은 좀 치워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네요. 자, 여기 앞에 보물 상자가 있는데 말뚝을 좀 이용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대충 붙이고 바짝 붙여주고 스랠프 올라가서 열면 될 것 같아요. 오, 전화오 에너지. 이건 뭐지? 아, 분수구나. 자, 두 번째 사당 가지고 말 타고 요렇게 돌아서 갈까, 아니면은 좀 멀리 요렇게 돌을까 고민되는 시간이고요. 여기 사당을 가서 사투리산을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마구간을 많이 안 가서 마구간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길을 따라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마구간 위치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럼 말이 가는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초 주소로 내려가진 않을 거고요. 자, 앞에는 뭐지? 뭔가 유적지 같은 느낌인데 투기장인가 보다. 어? 용이 있네 또. 옆에 몬스터들이 있는데 무시하고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이 근처에도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동굴 한번 들어갔다 갈게요. 하필이면은 시작의 대지 산기슭이라고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도르기야 돼서 무기 중에 쓸만한 거 빼고, 한손 도끼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었지만, 도끼날 제거했습니다. 도끼날 제거하고 망치로 만들었어요. 자, 시작의 야숨에서는 여기가 메인인데, 이런. 아, 갑자기 너무 귀찮네요. 폭탄으로 해결하죠. 하나 더 있어. 또 있어. 양손검이면 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멀리 있다.
자, 다시 뛰어가고 있습니다. 짜게 돼지 쪽에도 사탕이 꽤 있어요. 괜히 돈을 깬다고 했나? 양성봉은 얻었는데 지금 또 돌이 없어서 돌 주우러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그냥 폭탄 했을걸. 어, 버섯도 있네요. 헐, 저 앞에 있었어. 이번에 깨다가 모질라면 쓰죠. 폭탄꽃을 너무 남발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써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것 치고는 뭐 보상이 나쁘진 않네요. 빨리 죽여주죠. 넌 뭐길래 이렇게. 아, 블랙이야. 자, 블랙이라서 잘 안 죽여. 스피어의 장점은 요거죠. 아이고, 근데 또 캐기 힘든 블랙 돌이랑 파란색 돌이 있어요. 블랙 진짜 안 깨질 텐데. 그 들어올 때 깼던 아이들이 그냥 앞이라면 블랙은 티오피 정도. 그 다음에 저 아니, 파란색이 되겠구나. 블랙은 에스프레소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오랜만에 마요미. 마요이네요. 마요비라고 부르고 있던데. 뭐 아무튼 마요이 잡고 여기 깰게요. 진짜 깼죠. 이제 깨질 것 같은데. 있으니까. 자, 바위에 뭐 깨지겠네. 칼 있나? 칼 없나요? 여기도 없나?
들어올 때 봤던 게 있을 테니까. 바위 작업봉 하나 생겼구나. 아이고. 병사의 창도 있구나. 조명꽃이야, 설. 굳이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가면 엄청 쌓여있을 거야. 도끼창이야. 아, 어쩐지 안 깨지더라. 사당 발견했습니다. 쿄쿠고니의 사당 들어갈게요. 왠지 축복의 사당일 것 같은데. 힘들게 바위 깨고 왔으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네요. 천지의 원. 뭐지? 하늘의 원인가? 가끔 보면 천장에 동그라미 그려 있긴 한데. 진짠가 보네요. 지금 두개 보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맞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갔구나. 안 열렸네. 하나는 여기고, 좀 더 아래 거구나. 아닌데. 구슬이 그냥 안 들어간 거네. 문 열렸고요. 지금 보물 상자가 안 보이는데, 옆방에 있겠죠, 뭐. 없으면 다시 나오면 되고. 여기 들어오면서 위에를 봤더니 여기 있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상자 먹고 나가죠. 자, 맥스 무려 지금 맥스 해봐야 하트 3칸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스태미너까지 채워주면 모르겠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돌 깨느라. 지금 쓰면은 시작의 대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시작의 대지하러 온건 아니니까 그냥 나갈게요. 딱 맞긴 하네요.
베스트도 많이 나오고,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말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 여기네요. 어쩌다 보니 시작에서 섬이 아니지. 이벤트를 하고 있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나 싶긴 한데, 비들 모여 있는 걸 깨줬더니 입구가 생깁니다. 고기도 나오네. 넌 뭐니? 시간에 돼지 예토로 오라고 하네요. 근데 뭐 챌린지 그것도 안 뜨고. 이건 좀 갖고 갈게요. 말이 못 들어오나 보네요. 타고 가야 편한데. 자, 일단 어쩌다 보니 시작의 돼지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뭐니? 블랙 고블린에 좀 멀긴 한데 사진은 찍었고요. 들어온 건가? 들어온 것 같네요. 아, 갑옷 입고 있어. 귀찮은 녀석 같아요. 저긴 또 별똥별이 떨어졌나 봐요. 자, 시작의 돼지 쪽으로 가고. 왜 딴 데 가냐? 시작의 돼지 대죠. 여기 시간의 신전 예터죠. 예터로 왔고, 입구가 안 보이네요. 네, 여기 폐허라서 많이 열려 있을 텐데. 자, 여신상으로 오긴 왔어요. 자, 에피소드 챌린지가 생성됐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아래 중앙 대패광이 있는데, 여기 마인상 눈 꽂아주는 챌린지고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나갈 거예요. 챌린지만 받으러 왔습니다. 이 녀석들은 귀찮은 녀석들. 그래도 뭐 아이템은 먹을 거니까 두 나라를 주다니 양심이 없네. 저 녀석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자, 일단 말은 부르긴 했는데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뛰고 있는데 오고 있다. 나가는 거라.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지금. 나중에 시작이 되지 올 때는 여기로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 사당으로 떠나죠. 귀찮은 코로그 옆에서 스탬프 하나 찍어주고요. 말이 안 오네. 이 가단이 출몰한다는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이런 데는 우물이 있을 수 있어서 살짝 둘러보는데 딱히 안 보이네요. 앞에 마찬가지 하나 지나가고 있고, 역참마을 엔터. 다 엔터죠. 자, 카카온 다리를 지나가고 있고요. 쌍둥이 저기 뭐더라, 쌍둥이 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여기를 먼저 왔을 텐데. 대충 하다 보니 대장이 있네요. 중둥밖에 안 되네. 여기도 참 웃긴 게 벽 하나만 치워주면 지들끼리 싸울 텐데. 대포 쏘네요, 대포. 부질러서 좀 치워버리죠. 아이고, 뭐에 맞았어. 골렘이랑 서로 싸우는 요 광경을 특등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와우, 전기열매인가? 아니면 조나우기어인가? 조나우기어네. 골렘이 이겼네요. 이겼네. 내려가서 전리품을 좀 먹고 갑옷 조각 방패. 갑옷 조각을 방패에다가 합성했나봐요. 자,
굳이 안 싸워도 되니까 아래로 내려왔고요. 어차피 화살 한 방이라. 자, 갈 길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산에는 왕우간이 있을 테니까 왕우간에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코로보가 있네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아까 옥타를 봤는데 다행히도 공격은 안 하는 것 같네요. 안할 리가 없지. 사실 인간단을 잘못본게 NPC들이랑 대화를 잘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길이 아니구나. 자, 앞쪽에는 마구간이랑 산이래. 사당이 안 보이는 게 뒤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잠깐 올라갔다 가보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사당 챌린지네요. 자, 모래에서 태어난 열쇠라는 챌린지고, 별거 없어요, 사실. 야숨 때는 여기 사당만 한 4개쯤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줄은 느낌이고요. 지금 뭐,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개씩 열려요. 자, 넘어갈게요. 길이 끊겨서 건너지 말라는 안내일 텐데, 이걸 필요까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땅은 어딨니? 뭐야? 뭘 쫓아오기까지 했어? 자, 사당이 어디 있을까? 저 위에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서울로 날라오면은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 귀찮으니까. 고민되네요. 근데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으니까. 비도 안 오기 때문에. 오중충에서 비가 올까봐 안 가려고 했더니. 오중충만 하네요. 좀
경사가 있으니 클라이밍 장비로 갈아타고 가겠습니다. 스태미너가 약간 딸릴 것 같아서 그냥 기어가고 있고요. 저 떨어지는 돌이 제 뒤에 떨어졌어야 타고 올라갈 텐데. 자, 조금 아쉽네요. 점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높이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렇게 힘들게 가면은 축복을 줘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마티니가 땡기네요. 왜지?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안 보여. 그냥 나무인가 보네요. 자, 애쇼세의 사당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구간을 찾아놓고 사당을 안 찍으면 또 애매하기도 하고. 37번째 사당이고요. 전투의 가르침, 방패의 기술이라는 거 보면 방패를 주겠죠. 근데 뭐 싸구려 방패일 테니까. 패링이 주일 것 같고요. 야숨에서 패링이 잘 써먹는 게 그 뭐지? 뭐였더라? 가디언 레이저포? 그래도 뭐 있나? 별로네요. 나무 방패라서 그런가? 다네요. 이런. 많이 더 나오겠지. 속성을 파악하라고 하는 게. 잠깐 방패 좀 볼게요. 나무 소재라서 번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끝났습니다. 자, 나는 뭐니? 골렘의 활. 토파지가 달려있는 활이고 루비가 달려있는 활이거든요. 활이래 참. 좀 아깝긴 한데 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얘를 버리죠. 그 다음에 광차 쉴드로 바꾸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